하지만 놀랍게도 아주 대놓고 진심인 동생 바보가 있습니다. 바로 김요한님. 김요한님이 동생들에게 얼마나 진심이냐면요. 초등학생 시절 동생들을 주제로 시를 쓰기도 했는데요. 내가 외로울 수 없는 이유, 내 동생들이다. 어쩔 때는 쿵쾅쿵쾅 방을 어지럽힌다. 그럴 땐 동생들이 미워진다. 어쩔 때는 까르르 까르르 웃는 동생들, 그럴 때면 나도 절로 웃음난다. 동생들 덕분에 내가 더욱 기쁘게 웃는다. 와.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한 분 지금 눈물 수도꼭지에 트셨거든요. 메이크업밖에 안 묻어나오는데. 아니 눈물이 전혀 안 묻어나오는데 휴지가 안 젖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? 심지어 폰 케이스에 동생 증명사진을 넣어두고 다니다 진짜 동생 바보라고요. 지금은 지갑 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동생 이제 깜짝아. 동생 이제 막내 동생. 깜짝아. 나도 잘 났다. 형님 진짜 나. 야. 항상 가지고 다니는구나. 우연히 뭐 하냐.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많이 챙겼다는 김유한님. 저 사진 어디서 갖고? 새 남매 너무 귀엽죠? 네. 아유, 귀여워. 김유한님은 제작진과 인터뷰 중 동생들이 없었다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. 헉? 동생들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게 그게 다예요. 라고 현실성 제로인 오빠의 면모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. 세상에 이런 오빠 어디 또 존재할까요? 어디 있어 진짜 이런 오빠 이런 언니는 어디 있어? 밖에 없는 것 같아. 우리 김유한님이 직접 뽑은 나의 매력 포인트 2위는 동생 바보였습니다.